네, 미래를 가진 브라이언입니다. 2018년 3월 9일 모의고사 시작 한번 해봅시다. 내신 대비여서 그렇게, 역시 18, 19, 20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8번, 여러분 항상 보시는 글의 목적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이야기할게요. Dear Miss Cross라고 나와 있죠. Cross 씨에게. 자, We are excit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쁩니다라고 나와 있죠. 알고 계셔야 되겠죠? excited라는 ed의 형태, 감정 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주어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ed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exciting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하게 되어서? to announce,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녀석을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감정의 원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공부했던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지. Hello,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이런 거 배우잖아요. Nice to meet you. 이 녀석이 이 녀석이야. Nice to meet you.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감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뭘 날리게 되어서? 개업을 날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뭐에게요? The newest sunshine stationery store. 말 어렵게 하죠? 새로운, 가장 새로운 최신의 sunshine 문방구입니다, 여러분. 문방구의 개업을 알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디에? North Carolina의 R이라는 곳에요. As you know, 당신이 아는 것처럼 The sunshine stationery store은 has long been, 오랫동안 뭐였다? Industry standard, 어떤 산업의 표준이었다, 기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에 대한? For quality creative product, paper products. 품질이 좋은 창의적인 종이 제품에 대한 기업의 산업의 표준이었다. 됐어요? 모든 것에, 모든 종류에. 그리고 우리는 couldn't have picked, 뭐할수 없었다? 선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뭐를? 더 나은 장소를 우리의 다음 브랜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브랜치라는 뜻은 원래는 나뭇가지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지점, 분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보다? 뭐보다 더 나은 장소를 고를 수 없었다? 이 따뜻하고 매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R이라는. 자, 우리는 thrilled. 첫 번째 문장은 구조가 똑같네. 아주 기쁘다. 뭐 하게 되어서? 환영하게 되어서 당신을 어디에? 오픈식이에요. 그쵸? R 스토어의 오픈식에 뭐? 환영하게 되어서 참 기쁘다. 오세요. 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2018년 3월 15일에요. The opening celebration will be from 9시부터 9시까지일 겁니다. A full 12 hours of fun. 아주 재밌는 12시간 가득 찬 12시간의 재밌는 거리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We would love to show you. 우리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거야? R 문방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바랍니다. 당신을 거기에서 보기를. 언제? 15일에. 쉽게 갈수 있죠? 정답 몇 번으로 갈수 있죠? 4번이죠. 신설 매장의 개업식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 정도라고 여러분 읽고만 넘어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아이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뭔데? 어느 날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러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내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에 탔을 때, 나는 봤습니다. 새로운 신상 핸드폰을 봤대. 근데 어떤 핸드폰이야? 내 옆에 놓여있는 신상 핸드폰을 본 거죠. 됐어요? 여러분이 여거 선생님 써 지각동사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각동사 목적어 I인지 아닌가요? 예, 그렇게 안 가셔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드라이버에게. 어디에다가 마지막 사람을 내려다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그 핸드폰을. 그는 pointed at the girl. 한 여자애를 가리켰죠. 어떤 여자애? Walking up the street. 뭐 하고 있는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e drove up to her. 우리는 그녀에게 운전을 해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나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yelling out to her. 그녀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yelling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가면 돼? And I yelled.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의 문장은.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소리 질렀어요. 아, 그거 소리 지르는 건 아니겠지. 핸드폰 놔두고 가셨어요. 뭐이 정도로 얘기했겠죠. 그녀는 was very thankful. 매우 감사해했죠. 그리고 by the look on her face, 그녀의 얼굴에서의 표정으로 I could tell. 나는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구별하다, 알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tell이라는 동사. 나는 알수 있었습니다. 의문사 how grateful she was. 그녀가 얼마나 감사해하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made,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만들었습니다. 목적어를 원형하게, 그리고 원형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목적격 보어, 원형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and로. 그녀의 미소는 만들었습니다. 내가 미소 짓도록, 그리고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좋음을 느끼게 만들었지. 내 마음속에서. 그녀가 핸드폰을 받은 후에 나는 들었습니다. 예, 이 녀석은 지각 동사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로 한번 칠까요? Walking past her. 그녀를 지나쳐서 걸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목적격 보어, 원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운 좋은 날이군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운 좋은 줄 아쇼. 뭐 이런 거 아니야? 정답은 충분히. 아이의 심경은 어땠겠어요? Pleased. 기뻤겠죠? 5번 선택지 가면 안 됩니다. 후회스러워요.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안 돼? 아니, 재미없네요. 20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지칭 추론 문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녀석도 역시. 자, S라는 친구는 try to do a pirouette. 피루엣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루엣 아래 나와 있습니다. 설명. 한쪽 발로 서서 빠르게 도는 발레 동작. 그치? 예, 못 돌아요. 그녀의 엄마 앞에서. 하지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쵸? 혹시 어렸을 때 무용 배웠다세요? 유치원 때 말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문화센터 말고요. 아, 진짜? 이 시간 끝나고 피루엣 좀 보여주세요. 재밌게 할수 있죠. 못해? 안 시켜. 나 진짜 못해? 다행이야. 이러면 또 1년 다녀봤어? 잠깐 발 적신 거잖아, 엄지발가락 정도만 적신 거잖아, 그러면. 그치? 자, S의 엄마는 도와줬습니다. S가 바닥에서 일어나도록. S는 이야기했습니다. S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는 이야기했습니다. S에게. 접속사라고 이야기했나 보죠. 그녀는 had to keep trying. 자, 여기 she는 누구였겠어? 당연히 S였겠지. S가 had to keep. 계속해서 ing 해야 한다고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keep은 뒤에 to 부정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지만 S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S는 had been practicing.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혹시? 방금 넘어지고 엄마가 일으켜줬던 시제는 과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과거의 이전부터 계속해서 연습을 해오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 보이죠? had, pp. 거기에 진행 시제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녀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very hard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hardly라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히. 매우 열심히 연습해야지. 이 자리에 hardly 나오면 거의 연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간 거죠. 해석이 달라지죠. 지난주에. 하지만 그녀는 did not seem to improve.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장이겠죠.
몇번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 문장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She did not seem to improve. 어떻게? It부터 먼저 가볼까요? It seemed that she didn't improve. 이렇게 한 문장 만들 수 있겠니? It seemed that she didn't improve.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고요. 하나 더 써볼게요. 어떻게? It didn't seem that she improved.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녀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라는 표현. 이 두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의 엄마는 말했습니다.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She herself, 이 herself도 여러분 강조용법입니다. 이 강조용법은 뭐할수 있다?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어렸을 때 배웠을 겁니다. 제기대명사 self가 나오는 녀석들은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려가지고 문장이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강조용법. 하지만 이 녀석이 없으면 안 된다. 문장 구조에 들어가는 녀석이다라고 하면 제기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녀도 뭐 했다고요? Had tried. 뭐 했다고요? 시도해봤다고요. 과거 완료 보이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라는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에 엄마가 시도를 해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had PP 형태. 여러 번 시도를 해봤대. Before succeeding at Serena's age. 세레나의 나이에 성공하기 전까지 여러 번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조금 더 여러분이 실제 해석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 대부분의 문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세레나의 엄마는 그녀가 몇 번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야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직독직히하고 문장을 예쁘게 우리말로 만드는 거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어차피 내용은 같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도 마찬가지 있다 나올 거야. She had fallen. 과거 형태 나와, 과거 완료 형태 나와 있지? 그녀는 동그라미 두 개만 쳐보자. So, that. 그녀는 넘어졌다. 너무 종종 넘어져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발목을 삐었어.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했단 말이야. 3개월 동안. 뭐 하기 전에? 그녀가 허락 받기 전에. 뭐 하도록? 다시 춤추도록. 맞아요? 이 녀석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3개월을 휴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허락받았다.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용상은 같은 말이야, 지금. 이해했어? 하나 더. allow라는 뜻은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수동으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보어 자리, to 부정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to dance again. 자, S는 놀랐습니다. surprising 하지 맙시다. 그녀의 엄마는 유명한 발레리나였고요. 그리고 세레나에게 그녀의 엄마는 had never fallen. 한 번도 절대로 넘어진 적도 없고요. had PP or made a mistake. 실수도 하지 않았다고요. in any of her performances. 그녀의 어떤 공연에서. listening to her mother. 그녀의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은 made. 사역동사 나와 있죠. 만들었습니다. 세레나가 realize 원형 형태 나와 있지. 깨달도록. 접속사라는 것을 깨달도록 만들었다. She had to put in more effort. 그녀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라고 깨달았지. 그치? 뭐보다 what she had been doing so far. 지금까지 had been doing 이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과거 완료 진행 또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그녀가 해오는 것보다 what 이라는 말 대신에 뭐 들어가면 안 된다 얘들아? that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몇번 말씀드리죠. 그렇게 어려운 글들 아니잖아요, 그치? 얘들아? 읽어주기만 하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선생님 이 문장은 우리가 서술형 문제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겠죠. 그쵸?
자, 21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보셔야 되겠죠? 뭐가 앉아 계실 때,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최대한 불편하게 앉아 계세요. 어?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앞에 이렇게 앉아 있지 마. 이 자세가 가장 졸린 자세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자세인가 되게 궁금할 거야. 이거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증명사진 찍을 때처럼 앉아 계세요. 여러분 자세 좋습니다. 되게 불편한 자세잖아. 그렇지? 그렇게 앉아 계십시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치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졌어. 자, 21번입니다. 필자의 주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바로 답은 나올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무슨 일이,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뭐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에 실패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고 get trapped 뭐 할 겁니다. 사로잡힐 겁니다. 그것들에. 그것이 뭘까? 이 데미가 나타내는 말은 앞에 나와 있던 과거의 실패들입니다. 과거의 실패들에 사로잡힐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나오잖아. 미래의 사건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을 할 때, 과거에 사로잡히면,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히면, 안 돼의 입장이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If you have failed, 만약에 당신이 뭐 해본 적이 있다면, 실패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이전에, When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같은 상황과 직면했을 때, 누가 직면하는 거야? You are. 생략돼 있겠죠. 당신이 직면했을 때 같은 상황에, 같은 상황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실패했던 그런 상황에, 맞아요? 그랬을 때 당신은 기대하게 됩니다. 예상하게 됩니다.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fear,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이 traps you, 당신을 가둡니다. 어디에? 과거에. 어제에. 과거에. 실패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명령문으로 이야기합니다. key sentence가 될 겁니다. Do not base your decision. 당신의 결정을 근거로 두지 마세요. 뭐 했다가? What yesterday was.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 근거를 두지 마라. 그쵸? Your future is not your past.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쵸?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이죠. 방금 요 문장까지 Do not base부터 여기 나와 있는 Better future까지를 여러분 키 센텐스로 잡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당신은 must decide. 결정해야 됩니다. 뭐할 것을? 잊을 것을. 그리고 and to let go of. 놔줄 것을. 됐어요? to 부정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당신은 잊을 것을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놔줘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당신의 과거의 경험은 오늘의 꿈의 도둑입니다. 됐어요? 단지 뭐할 때만, 당신이 허락할 때만. 오형식 동사, 목적어가 to control you, 당신을 통제하는 것을 허락할 때만. 여기 나와 있는 them, 나와 있죠? 이 them은 과거의 경험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only when,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to control you까지. 이 녀석을 우리는 뭘로? 빈칸으로 한번 뚫어놔도 좋은 변형 문제가 되지 않았나. 순서도 한번 나눠봅시다. Many people. 여러분, 네 문장밖에 안 돼요. Many people. 여기서부터 trapped by them. For example. 그 다음에 in yesterday까지. 그 다음 주제문 do not base. 여기서부터 better future까지. You must decide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있죠. Your past experiences are the thief of. 이 문장은 여러분이 역시 서술형으로 한번 써보셔도 아주 좋은 문장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으로 갈 수 있죠? 볼까요? 몇 번이요? 2번. 보이니? 미래를 생각할 때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영어적인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Past. 땡땡. Barrier. 어떤 장애물이라는 거죠. 뭐에? Of our dreams. 우리의 꿈의 장애물. 큰 따옴표가 아니고. 이 정도의 문장으로 제목 잡아주시면 아주 좋은 글이 되지 않나. 됐습니까? 네, 2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던 문장입니다. 아, 여러분 그렇다고 이 문제에 딱 별표 쳐놓거나 그러진 마세요. 모든 문제가 출제범이니까. 아셨죠? 네. 글의 주제 고르는 겁니다. 한번 바로 가봅시다. The storyteller Sid Lieberman이라는 친구는 suggest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저 출소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동그라미 두 개 합쳐볼게요. It, that. 가운데 나와 있는 the story in history. 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웠겠지만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됐습니까? 다시 it, that, 강조 구문. 해석할 때는 뒤쪽부터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한 해석입니다. that이라는 것은 바로 강조다. 됐어요? 다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다시 어떤 무엇이야? To hang facts on. 어떠한 사실들을 걸어놓을 수 있는 무엇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의 이야기이다. 왜 강조해놨겠니? 중요하니까 강조해놨겠지? 빈칸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기억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언제? When they are tied to a story. 그들이, 그것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그것들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역사적인 사실들이 뭐와 엮였을 때? 이야기와 엮였을 때. 그쵸? According to a report,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콜로라도의 B라는 고등학교에서 is currently experimenting. 뭐 하고 있어?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야. 뭐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냐면 제시. 뭐에? The historical material. 역사적인 자료의 제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연구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겠지. 쭉 봐. Storyteller들은 제시한다. 어떠한 자료들을 어떻게 in dramatic context에서 어떤 극적인 맥락에서. 이 극적이라는 표현은 이야기적인이라는 느낌이겠지. 됐어요? 이야기적인 맥락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자료들을 제공을 해. 그리고 그룹 토론이 뒤따르죠. 학생들은 are encouraged, 장려됩니다. 뭐 하도록? 더 읽어보도록. 뭐 당연히 그 자료겠죠. 그 자료를 더 읽어보도록 장려가 되는 거죠. 대조적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바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의 내용이겠지. 누구? 다른 그룹의 학생은 is involved in. 자, 뭐 한다? 참여한다. 뭐에 참여한다? 전통적인 연구, 보고, 기술에 참여하는 거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조사해서, 보고서 써서, 제출하고, 이런 겁니다. 됐죠? 두 개의 변인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뭐와 결합시킨 거야? 이야기와 결합을 시켰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 방식대로 했던 거야. 마지막 나오겠지? The study indicates. 그 연구는 보여줍니다. 접촉사라는 걸 보여주나 봐. 그 자료인데 가로 한번 칠까? Presented부터 storytellers까지 이렇게 가로 주시면 됩니다. Storyteller들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는 has much more interest, 훨씬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much more 보이시죠? 이 much는 뒤에 more이라는 표현을 꾸며주고 있는 비교급 강조. 많이 봤죠? even, still, far, a lot, much. 주요 나보는 안 된다? very 들어갈 수 없다. 훨씬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영향을 끼친답니다. 뭐보다? that보다. 이 that은 위에 나와 있는 이 material. 이 녀석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 that입니다. 알았어요? 앞에 materials 아니면 material? material? 단수 나와 있죠? 그냥 that으로 받는 겁니다. 앞에 material들 하고 나와 있으면 that 아니고 뭐로 받아야겠어? those로 받아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단수였으니까 that으로 받는다는 거. 바로 한번 칠게요. 또 뭐에 의해서? by, via a traditional method,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보다요. 이해했죠? 너무 상큼하게 물어봤나? 이해했죠? 너무 목소리가 상큼했어. 너무 조금 더 올라갔지 평소보다. 너무 깜짝 놀랐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야기밖에 없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미 뭐? 역사적인 사실. 어디에서? 이야기에서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학생들한테. 정답 바로 나오잖아. 몇 번? 몇 번입니까? 4번, 얘들아. 그쵸?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너희들은 무언이. 자, 방금 in contrast 있는 문장 있죠? 이거 삽입으로도 한번 빼셔도 굉장히 좋은 문제 변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 주제 정도는 한번 잡아봅시다.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것도 뭘로? 한글로 이야기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역사를 가르칠 때,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와 결합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게 이 글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들어가야 될두 단어입니다. 역사, 이야기, 결합, 요 정도겠죠. 맞죠? 네, 2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experts, 전문가들은 advice라고 나와 있죠. advice는 여러분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취하죠. 투부정사. 맞아요?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저기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to walk or bike. 보세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권장합니다. 조언합니다.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계단을 타라고요. 뭐 대신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쓸데없는 일. 혹은 뭐 하라고요? 일하러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라고요. 땀 냄새 날 텐데. 안 그러나? 그렇지 않겠니? 내가 자전거 타고 오면 어떨 것 같아? 잠깐만요. 이게 그렇게 웃긴 일이야? 야, 선생님 진심으로 엄청 고민하고 있어.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안 어울리니? 자전거가 부서질 것 같아? 좀 마음 상하네. 나 수업 그만할래. 되게 마음 상한다. 나 그렇게 여운이 남도록 웃긴 일이야? 내가 자전거 타는 게? 나 자전거 엄청 잘 타. 진짜 찐따처럼. 나 손 놓고 탈 수 있어. 앞바퀴도 들 수 있어. 됐어. 걸어다니까? 그 장덕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딱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 예, 많이 안 걸립니다. 집에서 딱 여기까지 내가 한번 걸어와 봤거든요, 한번, 옛날에. 또 얼마 안 걸리던데. 여름에는 안 되죠. 여름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학원 근처로 올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냥 걸어 다니고 와이프가 차 타고 다니고. 혹시 와이프가 이 방송을, 이 지금 영상을 듣고 있다면 진짜 한마디는 해야겠다. 여보. 영상 편지 아니잖아, 그치? 음성 편지. 여보, 면허 좀 따요. 취소된 지 너무 오래됐잖아. 이것들은 좋은 전략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제공합니다. 좋은 운동을 제공하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니? 트랜스포테이션을 위해서, 그쵸? 이동수단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걷는 그 사람들은요, most often, 대다수, 종종, 뭐 합니다? meet 합니다. 만난다? 아니에요? 충족시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뭘 충족시킵니다?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뭐에 대한?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단 말은, 이 문장을 뭐로 뺄 수도 있다? 삽입으로 뺄 수도 있다. 이거 이따가 생각해. 너무 후회된다, 방금 했던 말들이. 얘들아, 방금 내가 했던 거 잘라서 어디다 올리거나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영상 잘라가지고 막, 애들끼리 막 돌려보내고 뭐 이러면 안 돼. 엄청 후회되는데, 지금, 갑자기? 올릴 때 애초에 내가 잘라서 올리면 되는구나. 근데, 너무 귀찮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face barriers, 어떠한 장애의 장애물에, 장벽에 직면합니다. 그들의 환경에서요. 하고 나와 있죠. 이 that은 뭐, 누가 봐도 주격 관계대명사인 걸알 겁니다. 뒤에 동사 형태 나왔으니까요. 이 prevent라는 동사 형태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럼 선행사를 뭘로 잡아야 되겠죠? 네, barriers로 잡아야 됩니다. 앞에 environment라고 잡으면 안 되겠죠. 왜? 이 녀석은 단수잖아. 하지만 barriers, 이 녀석은 복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가 prevent라는 복수 동사가 나오겠지. 몇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뭐에 일치시킨다?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말씀드렸죠? 그러한 선택들을 막는 어떤 장애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 문장, 여러분, 꼭 서술형으로 준비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은 문제죠. 좀 기네요. 먼저 주어가 뭐로 시작했어? feel 시작했죠. 그럼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예요. 아셨어요? feel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 거의 없는. 근데 대부분 애들한테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거의 없는 사람들은 선택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거의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되잖아. 그치?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고 관심이 낮죠. 낮죠? 동사에 not을 붙여버리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어디를? 도로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좀더 예쁘게 이야기하자면, 거리를, 도로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맞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거야? 아니, 안 돼. 그렇게는. 됐어? few 나와 있으면 동사에 not 붙이자. 이 생각만 하자. 그쵸? that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roadways. 이 녀석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어떤 도로야? safe sidewalk가 부족한. 그쵸? 그리고 혹은 뭐, marked bicycle lane. 이 표시된 자전거 도로가 부족한. 그러한 길들, 여기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 roadway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있고, 관계 부사까지 또 연결되어 있어. 어떤 곳이야? vehicles가. 어떤 탈 것들이, 자동차들이 speeds by,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이냐? 공기가 오염된. 그러한 도로. 그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지.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걷는 것을. 어디를? 어떤 계단들을. 어디에서?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는 계단들을요. 어디에서? 현대적인 그런 건물들. 요새 건물들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뚜벅뚜벅뚜벅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계단이잖아. 현대적인 건물들은 이렇게 돼 있는 데잖아. 뭐 스파이럴 이렇게 돼 있는 데잖아. 이게 계단이 그 이렇게 높지 않으면 괜찮지만 가파르면 오 무서워요. 부영 실제 가봤나요 혹시? 부영 실제 산다 손. 부영 실제 가봤거든. 선생님 옥탑방 가봤거든. 옥탑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옥탑을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게 무너질까 너무 무섭고 어째? 나 오늘 마음 상했다니까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야. 함부로 웃지 마. 볼게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연결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올지 알겠지? 그죠? 대조적으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죠. 뭘 가진 마을? 안전한 biking and walking lanes. 안전한 자전거 도로나 보도, 도보, 보도. 하여튼 그런 걷는 산책로. 그리고 public parks, 뭐 공원이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뭐 운동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use them, 사용합니다. 그것들을 종종. 즉, 무슨 말이야? 그들의 주변 환경이 뭐 한다? 장려한다. 뭐를? 신체적인 활동들을요. 이 녀석을 their surrounding을 우리가 빈칸으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가면요. 앞에 아까 however 있었던 문장 있죠? barriers in their environment. 이 녀석을 우리가 빈칸으로 뚫어놔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few라고 나와 있던 그 문장 알죠? 이 문장은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해봐야 된다고요? 서술형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문장입니다. 네? 다시요. Barriers? Barriers in their environment. However 있는 문장이에요. 예. 무슨 말인가 했네요. 네, 순서도 한번 잡아봅시다. Experts 여기서부터요. 어디까지? 첫 번째 문장까지요. Bike to work까지. These are good strategies. 여기서부터 activity까지. However, many people 여기서부터요. 멀리 갈까요? It's polluted까지요. 글쎄요. 그 다음에 few, or choose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 단락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갈수 있어요? 2번이겠죠. 일상에서 운동 가능 여부는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뭐 다른 말로 갈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오케이. 23번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